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미국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는 수동태에 태어났다. 뉴저지에서 1929년에 그의 초기 트레이닝, 교육은 클래식 음악이었다. 6살인 나이에 그는 시작했다. receiving 받기를 시작했다. 여기 투부정사 와도 되지, 비기는 둘다 되지. 피아노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나중에 분사구문 추가하면서 플룻 연주, 바이올린 연주 추가하면서 맨 처음에 피아노 배우고 이것도 배웠다. 그는 여기서는 취득했다.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피아노와 음악 교육에 있어서 여기 뭐야 서던 이스턴 뭐야 루이지아나 대학에서 1950년대 사우스 이스턴 루이지아나 대학. 그 다음에 그는 고온 투부정사며 이어서 뭐뭐하다, 뭐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서 군복무했다. serve in the army잖아, 그지? 군대에서 복역했다. 1950, 이거 썰번이 여기서 복역하다로 해석을 하면 돼. 그는 이어서 복역했다. 군대에서 1951년에서 1954년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그리고 연주했다. 플룻을 연주했다. 여기서 군대 무슨 악단인가 봐. 군악대 있잖아. 자, 그리고 after serving 군복무 후에 그는 공부했다. 작곡을 공부했다. 뉴욕에 있는 이 학교에서 작곡가 조지 러셀이 감탄했다. 그의 연주를. 그리고 고용했어. 에반스를 고용했어. 녹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주하기 위해서. 그의 작곡을. 히스는 여기서 얘야. 얘가 작곡가잖아. 내가 만든 음악 있는데 그거 네가 좀 연주 좀 해주라. 너 연주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에반스는 유명하게 되었다. 녹음한 것으로. 만들어진 녹음이지. 뭐야, 지금. 10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를 통틀어서 1960년대 동안 만들어진 녹음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탔다. 첫 번째 그래미 어워드를 탔다. 1964년에 그의 앨범 이걸로. 에반스의 표현적인 피아노 작품은 표현이 풍부한, 이런 뜻이지. 표현이 풍부한 피아노 작품들, 그리고 그의 독특한 여기 할모니, 화성적, 이게 뭐야? 화음. 음악할 때 화음 있잖아. 그 화음적 접근법은 영감을 주었다. 음악가들의 전체 세대에 영감을 주었다.